자, 이번 시간에는 모이킹과 메타스플로잇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이킹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모듈도 한번 사용해 봤고요. 아미티즈랑 것도 해 봤고 메타프리터도 해 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실습들이랑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지금의 퍼즐을 위한 하나하나의 조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이해킹이라는 전체 시나리오의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메타스플로잇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왜 이런 것들인지 더 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스플로잇이라는 도구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모이해킹을 자동화하고 좀더 유연한 그리고 뭐 새로운 기능들을 조금 더 뭐랄까 효율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은 모이킹이라는 개념을 같이 이해를 해보는 게 제가 메타스플로잇을 조금 더잘 이해하는 어떤 뭐랄까 지름길 혹은 어떤 종착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이킹은 침투 테스팅, 그 영어로는 우리가 페네트레이션 테스팅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펜테스트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모이 해킹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크래킹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를 설명드리면은 앞에서도 이제 크래킹 해킹이라는 걸 용어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하도 이제 언론에서 잘 모르니까 해커 뭐 해커가 이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해킹이라는 것과 크래킹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컴퓨터를 더 깊게 이해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래킹은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 그 깊게 이해를 하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반되는 기술들은 거의 동일한데,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해킹의 목적은 자 이걸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컴퓨터의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뭐 어떤 일련의 과정 정도로 더 넓게 좀 포함해 볼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이제 지금 메타스플로이트 도구를 이용하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을 뭐 침투를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도 해킹으로 볼수 있고 크래킹은 그냥 나쁜 목적으로 하는 해킹을 얘기를 합니다. 나쁜 목적으로 하는 해킹 또는 뭐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을 크래킹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드리는 모든 모해킹이라는 그 용어는요. 크래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뭐 이거를 뭐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여러분들은 모해킹이라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이죠. 크래킹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더 강조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모이킹이란 자, 그렇다면은 모이킹 뭘까요? 모이킹이란 대상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가 실제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파악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이용해 공격을 시뮬레이션 해 보는 작업이죠.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주로 이제 그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생 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 계시다가 보안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좀 허용된 범위 내에 해킹을 할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영역이 모이해킹 컨설팅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이해킹 컨설팅 영역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이제 접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안랩 홈페이지 가시면요. 그 안랩에서 제공하는 모이해킹 서비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꼭 비난 안랩에 제한되는 것만 아니라 모이해킹 컨설팅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는 모든 회사들이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고객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 보안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취득한 후 취약점을 찾아 내 외부자 관점에서 침투 테스트를 시도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위험 및
내부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안랩이라는 회사에서 그 대표적인 뭐 많이 보안 회사로 많이 아시는 안랩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예킹 컨설팅 서비스는 이런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예킹 컨설팅이라는 업무 자체를 좀 정의를 잘 해놓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전 승인. 우리가 그 당신네들 시스템을 진단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승인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역을 진단을 해볼 것인지, 어디까지 들어가 볼 것이고, 권한은 어디까지 받을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와 승인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모예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약점을 찾는다고 뭐 보통 이제 그 보안 뉴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어느 웹 서비스에 뭐 취약점 존재해 뭐 이런 거 많이 뜨죠.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먼저 이제 뭐 어떤 윤리성이나 어떤 깊이 없이 기술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그런 정보들과 학습 정보들 뭐 동영상 보고 그걸 익혀가지고 그냥 취약하다 싶은 어떤 실제 돌아가고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서비스에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그 테스트의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를 지금 해킹하려고 나쁜 해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취약점을 찾아서 나는 제보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정의로운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무조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네. 뭐가 됐든 간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여러분들은 합법적인 화이트 해커가 되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반드시 승인, 그다음 협의 이런 것들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허락을 맡은 다음에 우선은 취약점을 찾고요.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어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위험 및 내부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요, 승인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전 진단이라고 볼게요. 진단과 대응 방안 제시죠. 그래서 이게 크게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예킹 절차는, 제가 이제 이거 밑에 이제 그 정리해 놓은 이런 프로세스는 이 모예킹 수행 표준이라는 PTS라는 기준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큰 타이틀만 적어 놓은 건데 이게 사실 모예킹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목적에 따라 다르고요. 대상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뭐이 모예킹이라는 거에 그 영역의 어떤 깊이와 어떤 넓이를 정의하는 그 수준이 또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기업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게 답이다라고 정의하기가 상당히 모호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거친다라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TS라는 거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또이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혹은 모예킹 분야에 좀 종사하려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은 페이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뭐 모예킹 수행 표준이라는 게 뭐고 각 단계에서는 어떤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과정은 모예킹이 중심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메타스플로잇이 중심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 메타스플로잇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모예킹 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쭉 프로세스를 보면요. 우선은 그 모예킹이라는 거를 수행해볼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대상은 이제 제 업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상 선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뭐 B라는 업체에서 이번에 우리 그 전사적으로 한번 회사에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한번 진단해보고 싶습니다. 점검해보고 싶은데 모이킹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만나겠죠. 만나가지고 담당자들 이제 모이킹 담당자랑 그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요청하는 그 고객사랑 만나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을 다볼 건데 뭐몇 대만 볼 건지 그리고 뭐 네트워크 장비들 뭐 어떤 거볼 건지 DB는 볼 건지 그리고 보는 수준은 어디까지 볼 건지 그리고 뭐 조직의 뭐 자산 정보는 뭐 대고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협의 사항들을 그 협의를 해가지고 뭐 정합니다. 이런 뭐 서버 뭐 DB 서버 한 대, 그다음에 업무 프로그램 업무 PC 10대 그리고 정책 관리 뭐 이런 것들 뭐한두 가지 영역 이런 거 보는 요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진단하겠다라는 그 영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정한 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실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해킹 관점이 아니라 모의 해킹 관점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정보는 받아요. 받아야지 되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는 안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 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IP 대역만 받았어요. 업무 PC들의 영역이 그 위치한 IP 대역을 받고 그리고 이 건드려선 안될그 주소를 몇개 받았죠. 그럼 이걸 제외한 모든 PC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모의 해킹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해킹의 관점이라면은 이 정보 수집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모의 해킹 과정에서도 정보 수집 영역이 천차만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정보 수집의 양과 질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있을 어떤 취약점을 진단을 하고 어떤 위협을 찾아낼 모든 그런 대상 어떤 주체라고 할까요? 어떤 대상 영역에 대한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위험 모델링이라는 걸 합니다. 이 위험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기 모의 해킹 지금 대상에 있는 어떤 조직이 어떤 위협에 처해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어떤 외부적인 위협은 어떻게 있고, 내부적인 취약점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모델을 한번 구성해보고, 그걸 토대로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또는 어떤 조직에 내재된 어떤 취약점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점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 취약점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공격을 해보고요.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부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앞에서도 몇번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해서 지금 조직의 시스템에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목적으로 공격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전체적인 결과를 이런 리포트로 작성을 해서 이제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왜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고, 아니 논리적으로 봤을 때왜 이런 흐름으로 가는지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 지금 메타스플로이 모의해킹과 메타스플로이트 이용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큰 범위를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메타스플로이트에서 그러면 정보 수집 단계에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뭐 취약점 분석 단계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설명을 쭉 드린 다음에 각 단계별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모의 해킹 프로세스랑 크게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로이 사용하실 때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모의 해킹 이런 거 없이, 모의 해킹 과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듈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모의 해킹을 할 때요. 모의 해킹이라는 걸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거죠. 시나리오. 그래서 대상 선정과 정보 수집과 뭐 위험 모델링과 취약점 분석과 공격과 결과 보고가 각각의 그냥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업무 세부적인 프로세스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요, 저기 모예킹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자, 대상 선정 단계부터 정보 수집을 했으면 정보 수집에 대한 어떤 결과가 정보가 돼 있을 거고요. 그 정보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취약점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수집한 정보와 그 수집한 정보에 대한 취약점 매칭 정보들, 또이 결과가 또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추가적인 데이터가 또 이제 취약점 분석 과정으로 가면은 그이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어떤 시스템에, 지금 우리 공격 대상에 존재하는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진단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걸 토대로, 이세 가지 정보를 토대로, 모의 침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의 침투에 각각의 어떤 취약점에 대한 모의 침투 결과들이 있을 거죠. 그러면은 이 정보들이 다 모여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모의해킹의 최종 목적인 대응책이라는 걸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응책이라는 걸 제시를 할 때도 그냥 뭐 근거 없이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해서 이렇게 취약점을 발견을 했으며 이 취약점을 토대로 공격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조직의 어떤 시스템은 이러한 어떤 악영향이 그런 뭐랄까 악영향이 기대된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여파가 올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계속 기록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메타스플로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도 이와 마찬가지 기능을 합니다. 메타스플로이트의 데이터베이스는 내부적으로 PostgreSQL을 사용을 하고 모의해킹의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이제 정보 수집 이런 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그 MSF 콘솔 지금 사용하잖아요. MSF 콘솔을 사용을 해서 어떤 모듈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캐닝을 하거나 했던 이런 모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 기록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리포트에도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시습 때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 거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 초기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동화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 못 찾았던 것일 수도 있는데, 초반에,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포스트그레스 연결하려면은요, 이렇게 서비스 형태로 안돼 있었고, 막, 복잡했어요. 막 계정을 막 만들어야 되고 뭐 서비스 아이디 등록하고 뭐 DB 생성하고 이렇게 복잡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서비스 포스트그레스 SQL 스타트 그리고 저기 MSF DB 이닛 명령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따로 걱정하실 것 없이 자동으로 계정과 데이터베이스를 다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명령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한번 볼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은 좀더 원활한 모의킹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모의킹 프로세스로 돌아와서 대상 선정은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로 하겠습니다. 대상 선정은 실제 모의해킹의 관점에서는 좀더큰 범위겠지만 우리의 대상은 정해져 있죠. 자, no XP 서비스 팩3 그리고 7 PC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단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제고요. 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 컴퓨터 두 대. 진단 대상 컴퓨터가 두 대고요. 그리고 IP 대역은 10.10.10.X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네트워크 대역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이 내부 네트워크 10.10.10.10.10.10.X 대역의 그 내외부 연결에 대한 어떤 취약점 보지 않고 이 단말 PC 두 대, 이 단말 PC 두 대에 대한 취약점을 모의해킹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미리 협의된 대상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자, 근데 정보 수집 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는 자, 공격 대상, 조직 및 시스템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여러분들 그 손자병법 보시면은 지피지기 백전부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부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은 적을 알아야 된단 말은 정말 많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나를 알아야 된단 말은 내가 가진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저기 시스템이 취약점인 건 알아도 공격할 수 있는 없는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기술이 없으면은 이거 뭐 모해킹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역량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역량은 메타스플로잇입니다. 예. 맥가이버 칼이죠. 맥가이버 칼. 맥가이버 알고 계시나요? 네. 맥가이버. 알고 계신 분들은 네. 그렇죠.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공개 정보 수집, 그리고 뭐 사회공학 방법, 그다음 비밀 정보 수집, 뭐 풋프린팅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풋프린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뭐 컴퓨터 시스템이나 어떤 그 시스템에 속해 있는 어떤 엔티티 개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같은 맥락인데요. 요거를 좀 기술적으로 포장을 한 게 풋프린팅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말 보시면은요. 정말 하드코어한 네, 모이킹이라고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모이킹을 해야 된다고 딱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요청을 한 게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게 우리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겠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 내부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 그리고 그 들어오기까지 어떤 취약점을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취약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대응책도 마련해 달라. 라고 그냥 툭 던져졌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거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위치가 나오겠죠. 물리적인 위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 회사의 주소도 있겠죠. 주소가 있을 거고요.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어떤 IP 주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의 관계사, 뭐 협력업체는 뭐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웬만큼 확인할 수가 있죠. 혹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네. 이 공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사회공학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공개 정보 그 수집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렇죠?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이제 내선 번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 외부에 열려있는 전화번호가 아니라 그 사내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선 번호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내선 번호를 알아내서 그거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번호를 알아내면 전화를 겁니다.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 나 지금 어디 지금 야, 조 과장인데 야, 너네 지금 누구누구누구께 정보 필요하니까 빨리 지금 나한테 보내. 아, 지금 그러면은 뭐 사내망으로 보내드릴까요? 아, 지금 내가 외부에 나왔으니까 빨리 그쪽으로 보내. 라고 하면은 물론 회사의 정책을 다 따르고 있다면은 어떤 신원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거쳐가지고 보안 절차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일단 이런 관료주의의 또 어떤 폐단을 이용을 해서 소위 뭐 까라만 깐다는 그런 것처럼 급하게 막 내 상급자가 요청을 하는데 뭐 당황해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내부 망에 대한 정보라든가 직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추가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공학인데 어떤 내가 마치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척 하거나 내 이사의 회사의 소속이 아닌데 이 회사의 소속인 것처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비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자, 쉽게 얘기해서 보시면은
이게 산에 이제 보안 어떤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설비들이 이제 그냥 방문 온 것처럼 하면서 쭉쭉 돌아보면서 CCTV는 뭐몇 개가 있고, 뭐 보안실은 뭐 이렇게 돼 있고, 보안 설비들은 뭐 장비들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외부 침입 탐지들은 이런 게 있네라는 거 쭉쭉쭉쭉 몰래 살펴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무선 네트워크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장비를 들고 쭉 한번 돌아보는 거죠. 네, 이 신호가 센 곳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풋프린팅, 이건 이제 약간 기술적인 기법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 뭐 일단 IP 대역을 알아야겠죠. 이제 풋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정보, 큰 영역에서의 정보라기보다는 어떤 그 조직에 속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직에 속한 시스템, 컴퓨터 기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IP 대역이 뭐가 있고, 그리고 뭐 DNS 뭐 어떤 거 사용하고, 포트는 어떤 게 열려 있으며, 뭐 배너 그래핑,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 정보, 뭐 하여튼 뭐 프로그램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도 하고, 뭐 패킷 스니핑이 가능한 패킷 스니핑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적인 기법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메타스플로잇에서는요, 정보 수집 기능이 뭐 여러 가지 사회공학기 뭐 SET라고 해서 메타스플로잇의 어떤 모듈을 이용한 사회공학 키트도 있긴 하지만, 그 메타스플로잇 자체의 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메타스플로잇에서는 주로 이제 풋프린팅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어떤 서비스 식별이나 어떤 스캐닝, 물론 스푸핑, 스니핑 기능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스캐닝과 서비스 식별,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